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내쫓으려는 경작인이랑 가도 생태탕을 왜 먹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SH가 공고를 내고 토지를 수용하게 되잖아요. 네. 수용하는 날 계약관계가 해소가 돼버려요.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어.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SBS랑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 내용을 좀 볼까요?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상당량 잠식한다는 부작용입니다. 워낙 주택 문제가 다급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신도시 추진을 그 서울시랑 국토부가 잘 해소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론은 뭐냐 하면 맞겠다는 거죠. 송파 신도시 개발을 그냥 하게 두지 않겠다. 이게 2008년이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거든요. 네. 그래서 송파 신도시 그린벨트는 못 푼다라고 하고 버티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기사 보시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심의제 카드가 급부상된다. 요 얘기 뭐 줄여서 하면 우리나라 서울이 있잖아요. 서울이 있으면 서울 외곽에 그린벨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외곽을 놔둔 상태에서 신도시를 밖에다 지으면 신도시에서 서울 진입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시간을 줄이려면 그린벨트를 없애버리면 서울에 딱 붙여갖고 개발을 할 수가 맞아요.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엔 고양시였다가 서울로 편입된 상암동 예. 이런 게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저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격렬하게 반대라고 공중파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예.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왜 그랬는지를 이제 생각해보니 이거였던 겁니다. 저 지금 나오는 심의제, 그린벨트 해제에서 총량제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러니까 각 광역시별로 풀 수 있는 그린벨트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를 풀면 하나를 못 풀고 하나를 못 풀면 하나를 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송파 대신 어디를 풀었게? 내곡동. 아 그런 겁니다. 네. 예, 내곡동은 저런 도시 허파 이야기라는 오세훈이 송파는 저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와중에 내곡동에 그린벨트는 풀었던 풀었어요. 겁니다. 내곡동에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 이명박의 사저 예정지가 있었고요. 이상득의 주말농장 예, 땅이 있었는데 그걸 왜 주말농장이라고 하냐 하면 농지니까 예, 정치인이 소유 못하고 있으니까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거기 땅을 갖고 있었고 또 일부 내곡동 땅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원에 팔아치웠고요. 그렇죠. 자기의 스승이 정치적 스승이자 모든 것인 MB의 땅과 자기의 땅이 있고 송판 뭐 대거나 마가 내 상관이 아닌 거고 그래서 공중파에 나가서 그린벨트도 풀면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환경론자 입장을 취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제 내곡동은 푸는 거죠. 그러면서 이명박은 그린벨트를 푸는 그 명분으로 임대주택을 들고 나왔던 거고 이 당시에 서초구 회의록을 보면 야 서초동에 임대아파트를 넣어? 그럼 난리 났었죠 그때. 네, 그래서 막 반대하고 그거, 난리 났어요. 임대주택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오세훈이 무슨 발언을 하냐면 이 재개 이제 다시 개발할 때 그 테라스도 있고 그 살기 좋은 그거 요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김효석 당시 정책 소위 말하는 토지국장 이제 주택국장이 시의회에 나와서 발언한 게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임대주택이 오세훈 때 보금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보금자리로 하는데 자가의 비중을 확 높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보금자리에서 뭔가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지만 임대주택의 비율을 확 줄이고 자가를 잔뜩 늘린 상태에서 그린벨트를 무력화하고 내곡동을 개발을 하면서 오세훈 일가는 그 부지 안에 수용이 돼서 돈을 벌었고 이명박과 이상득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지 안이 아니라 바깥이 부지 경계선 바깥에서 그 수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가 상승을 해간 거죠. 그렇죠. 그린벨트가 풀렸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다 이루어진 것. 즉 예. 송파랑 내곡동 두 개를 놓고 마치 환경론자인 척하던 오세훈도 결국은 본인의 이득 그리고 MB의 이득을 위해서 내곡을 풀고 송파를 묶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곡동에 묻혀있던 땅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명박의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SH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요. 예. 그린벨트를 어떻게...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넣어서 그린벨트를 풀자는 큰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지. SH공사에다가 여기 한번 좀 해봐. 용역 제한을. 예, 용역 제한을 하는데 용역이 들어가기 불과 2주 전에. 2주 전에. 열흘 전에. 예, 정확히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토지정보공사죠 지금은. 예. 예, 옛날에 지적공사에게 발주를 냈던 거는 6월 10일이에요. 맞아요. 예, 6월 10일에 내고 그러고 나서 그게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에 재깡 나옵니다. 재깡 나와서 그 측량팀이 간 거예요. 6월 13일 날 간 게 그러니까 그게 재깡 나오고 난 다음에 간 거야. 예. 오세훈이 개발 정보를 알고 장인어른 이거 측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측량을 왜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LH가 와서 SH가 와서 구획 정리를 다 해줘요. 근데 이걸 왜 했냐? 내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구나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어. SH공사가 와서 땅을 갈라주기 때문에 어차피 보상받는 건 면적으로 받는 거라서 그렇죠. 이 경기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내 돈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SH공사의 문제인 거거든. 예. 그런데 30년 만에 와서 측량을 한 이유는 내 땅에 발 딛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땅은 구획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짓다 보면 그냥 여기를 점유할 수도 있고 저기를 걸칠 수도 있고 이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땅 따먹기 하듯이 그 금을 딱 거보면은 아, 요 놈은 여기 A가 여기서 땅 경제하고 B는 여기서 경제하고 이게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네.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먼저 가서 이 사람 만난 거잖아요. 김모 씨 경제를 만나서 농사를 짓고 있구나 했는데 뭐 하세요 맘대로 하고 그냥 그때 계약서를 안 쓰고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만나고 KBS의 보도에 따르면 이 경작인이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갖고 있습니다. 장모님의. 예. 그런데 갑자기 2005년 또 찾아간 거죠. 측량기사를 데리고 왔어. 그런 거야. 그러면 오세훈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 경작인을 내보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날 6월 13일 현장에서 어땠죠? 생태찌개 같이 먹고 그 심지어 자기 아니, 차를 태워서 불법 경작인이 먼저 말뚝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막 가서 말뚝 열심히 그 정말 힘들었다 그러면서 경계를 다 지어 놓는 거예요. 예. 지어 놓고 나서 점심 때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일이? 그래서 경작인의 주장에 따르면 체어맨 차량을 타고 길 건너편에 있는 생태탕 집으로 갔다는 건데 내쫓으려는 경작인이랑 가도 생태탕을 왜 먹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렇죠. 근데 가면서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아, 선생님 뭐 저희가 이제 땅 다 측량을 해보니까 선생님 지금 여기 농사를 짓고 계신데 아, 뭐 그러실 수 있죠. 저희가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도 법적으로 좀 저거 해야 되니까 우리 사회가 변호사고 하니까 계약서는 한 장씩 쓰시죠. 그렇지. 그리고 한 달에 만 원만 내세요. 이렇게 낸 거예요. 만 원만 내라니까 옳다구나 하고 낸 거야. 만 원만 내고 자기는 경작을 하게 해준다니까 무조건 사인하는 거지. 당연하지. 근데 여기 사인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인을 하는 순간 나는 이 땅에 점유권이 없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사인을 한 순간 임대를 한 게 되는 거고 그렇죠. 점유권을 주장하려면 20년 이상 거기서 살거나 농사를 지었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SH가 공고를 내고 토지를 수용하게 되잖아요. 네. 수용하는 날 계약관계가 해소가 돼버려요. 해지가 됩니다. 맞아요. 해지가 돼서 이 경작인들은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그 김모 경작인이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대표였어요. 나중에 SH랑 협상하는 대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막상 가서 보상을 받으려고 보니까 계약서 쓰셨던데요? 작물밖에 보상을 못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털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해야 돼요? SH공사가 와서 지적 측량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아무런 소문이 없을 때 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SH의 용역이 발주되기 전에 가서 그냥 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체험에 태워서 생태탕까지 먹어가면서 아, 선생님 뭐 농사 지으시는 건 좋은데 계약서는 한 장 씁시다. 어쨌거나 내 땅 아니요. 변호사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99년에 그린벨트 이 관련돼서 지키는 시민운동을 했던 이 개발 제한구역 전문 변호사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작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의심을 강하게 해보는 거죠. 이건 오세훈이 그러니까 오세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오세훈이 안 가고 처남이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정상으로 하면 처남이랑 오세훈이랑 갔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날 시간이 된 사람 장인어른이나 장인어른 처남은 또 그날 일이 있었던 거야. 바로 원장님께서 그렇죠. 병원 원장님께서 야. 오늘 MBA 이거 저 수료직 하고 그래야 되니까 거기 차를 타고 있어. 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님한테 전화했겠지. 아버님, 네. 저 우리 그 뭐야 매형 데리고 매형이 전문가니까 가서 거기 가서 측량하는 거 이렇게 거들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아버지 양아들 관계지만 35년을 넘게 이미 살고 있는 네. 그냥 말 그대로 가족이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처남도 잠깐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 측량할 때 이런 걸 본 건데 그렇죠. 여하튼 서명을 아버지가 하는데 아들이 자기 땅인데 거기 입회를 해 있는데 서명을 안 한다? 토지공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야. 예외는 뭐냐? 산 꼭대기 측량하러 가는데 이 집주인이 나이가 많아서 아 아들아 네가 좀 갔다 와라 하면 입회자가 딴 사람이 서명하는 경우는 있어도 여긴 지금 체험회인이 현장까지 차가 들어간 겁니다. 예. 차가 들어가서 측량을 다 했는데 아들이 거기 있었는데 서명을 안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렇죠. 그리고 큰 처남이 서명을 했을 거라 그러고 공개하겠다 그러다 그 서류 공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언론이 공개했죠. 언론이 거기 장인이 사인해 있었다라고. 그 얘기는 처남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건데 받아졌고 분석하는 언론이 저희밖에 없네. 자, 애시당초 오세훈과 장인이 이 땅을 측량을 했던 이유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법 경작인을 내쫓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불법 경작인에게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서 이후에 있을 SH공사의 토지 수용 당시에 점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이고 점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이유는 토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점유자가 있다면 그 점유자에게 그 수용금액 일부를 나누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위의 애틋한 노력이었다는 것. 네. 제대로 일한 거예요. 사실은 오세훈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자기가 손해봤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그래서 참 그 얘기 하나 빼먹고 그래서 6월 13일에 측량을 하고 11일 후인 6월 24일에 토지임대차 계약서를 맞아요. 작성을 했다는 것. 네. 오세훈이 불법 경장인을 내쫓으려고 했다는 해명이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사실은 내보냈어야지. 근데 내보내려고 하면 내가 여기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움을 시작하면 SH공사가 토지 수용 공고를 냈을 때 나 이 땅 점유하고 있었다고 싸울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생태탕 먹어서 달래서 만 원만 받을 테니까 계약서 씁시다 해서 후루룩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깔끔하게 거죠. 정리한 야 이런 훌륭한 사위가 어디 있어. 대단한 사위네요. 36억 5천만 원에서 10원도 손에 안 보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이날 이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했던 그 누군가. 저는 오세훈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기억 앞에서 겸손해 하신다고 하니까